자리 없어. 어, 금요일부터 조짐이 있었죠. 예. 드디어 2번 예, 2연승 달성했습니다. 자, 오늘의 승리 승은 선수 투수 부분 누구? 베네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아, 그리고 타자 부분은 예, 박병호 선수가 가장 월등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승은 선수에게 사인볼 받으실 분, 또 사진 받으실 분 두 분만 딱 뽑습니다. 두 딱 뽑는데 잠시만요, 잠시만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야, 오늘 꼬맹이들 많이 나왔습니다. 꼬맹이들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어른들도 많이 나왔고요. 어른들. 자, 오늘 계속 보내주시는 분 우선 한 분만 뽑습니다. 5번 파트에서 한 분만, 어린이 중에 한 명만. 자,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음악이 나오면 열심히 하면 돼요. 열심히. 오케이? 준비. 머리를 제가 딱 찍어주는 사람만 그 자리에 앉으면 돼요. 알았죠? 오케이? 머리 찍어주면 앉아. 어른들 돌려. 어른들 돌려. 어른들 머리 딱 제가 찝어주면 앉으시면 돼요. 자, 준비하시고 음악과 함께 박수와 함께 예선이 한번 출발할게요. 잘 돼요. 아, 좋아, 좋아, 아, 좋아, 나이 나, 좋아. 이현수의 팀으로 홈런으로 위험해. 아, 잘하네요. 아, 잘하네요. 아, 잘하네요. 일어나신 분들 들어가시면 돼요. 그냥. 일어나신 분들 들어가시면 돼요. 동안이야, 동안. 아. 이런 춤 어디서 배웠어요? 어디 배운 적 없어요. 배운 적 없어요. 그냥 승리를 아, 마기카는 거. 네 명만 갑니다. 네 명. 아,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오세요. 황진수 화이팅. 네 명. 1조. 1조. 준비. 여기서 한 명만 뽑습니다. 한 명만. 준비. 여기 한 번 주시고 잠깐만. 단체적으로 가면 안 되겠다. 네가 1번. 1번 앞으로 나와서 2번, 3번, 4번 뒤로 뒤로 세대로. 안산 씨, 야구 선수. 네. 포지션이 세컨드. 세컨드. 아, 이루사. 한우만이. 나이트하고 내가 지금 해키랑 대화도 안 되는데 넉 가지 세컨드는 못 참. 이루스. 대한민국 야구 선수 중에 이루스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성원창. 야구 선수의 제일 좋아하는 선수? 늦었어. 오케이. 4번. 자, 1번부터 음악 한번 함께 하겠습니다. 1번부터. 이 친구는 버전이 너무 선수. 그런 버전인 것 같아. 너한테 맞는 음악을 틀어줄게. 마음껏 한번 해봐. 네가 원하는 춤을. 자, 음악 한번 주세요. 네가 원하는 춤. 네가 원하는 스타일 이런 거였어. 네가 원하는 스타일 원하는 대로 해줄게. 터치하는 건 어디서 배운 거야? 쓰였어. 하여튼 1번. 우리 가족들 많이 왔는데 이상한 거라고. 자, 2번. 고3 여기는? 20살. 야, 한 살 차인데 괜히 살아 보인다, 여기. 되게 어려 보이고. 한번 가겠습니다. 2번 한번 갈게요. 2번. 정답 한번 가겠습니다. 멋지나? 얘가 그런다고 그 언니까지 그렇게 벗어 제끼면 어떡해. 3번 한번 기대해볼게. 하이파이. 어떻게 잘 해봐. 자, 음악 해봐주세요. 음악. 너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 네가 처음부터 이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흐르고 얘도 그냥 어디서 아메리카 스타일 하는 사상들이야. 밝게 하려. 이미 정해진 것 같아, 한 명은. 자, 황수 화이팅! 한번 주시고요. 한번 갈게요. 예. 자, 세컨! 오, 예! 오, 좋아! 좋아! 오, 좋아! 예! 기가 막히게 추억을 올렸다. 1992년도 소방차 서핑으로 이런 족보 있는 춤을.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세요. 1번이 잘했다, 박수 한번. 2번이 잘했다고 했어. 3번이 잘했다고 했어. 4번이 잘했다. 들어가시면 돼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있어. 여기 딱 있어. 아, 여기 앉아 있어. 앉아 있어. 힘드니까 앉아 있어. 됐어. 여기 앉아 있어. 힘드니까. 이 정도는 나도 하겠다. 못 벗어. 자, 쭉 팔려. 하나도 안 먹어가지고. 내용은 동일해. 머리는 이렇게 해주면 그냥 앉으는데, 오케이? 오케이? 같이? 됐어. 자, 힘드는데. 자, 음악 한번 주시고요. 두 번째 해외 주인공 찾았어. 오늘은. 똑같은 머리는. 오케이 어? 월춘. 그럼 말 놓쳐. 같이 가. 월춘? 어. 어, 엄마 아빠 같이 왔어요? 아빠. 아빠하고? 아빠 어디 계셔? 10분 들어가. 아빠 손 들어보세요. 내일부터 국어 사서 삼경 그거 보겠습니다. 오케이, 2번이야 2번. 자, 3번. 어, 춘 몇 학년? 2학년이요. 어, 친구야. 아, 2학년. 일어나봐. 일어나봐. 어, 알어! 또 얘 알어! 어, 알어! 어서 알어! 방금 그 친구야, 앞서보네! 어, 방금 친구. 야, 어디, 야, 너도 히어로즈 팬이었어? 얘도 히어로즈 팬이야. 어, 너, 너는. 아, 김병현, 히어로즈 팬이야. 어,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는 사이에요? 어디서 뭐 주차하다가 만나셨어요? 학원 와이즈 반. 아, 학원 와이즈 반. 그리고 학원장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같은 학원 다니세요? 어, 2학년인데 차이가 많다. 어머니 뭐 좀 먹여요. 어, 오케이, 잘했어. 어, 너는 굉장히 크네. 몇 학년? 6학년이요. 6학년? 야, 중이 일로 와봐, 중이. 중이! 중이 일로 와봐! 아, 이거 좀 나와, 일로 와봐. 누나 하나 한 명 소개시켜줄게요. 누나 아닌데? 몇 학년? 6학년. 아, 누나가 아니라 동생이야. 어, 몇 학년? 중1이요. 오, 이렇게 크게. 진짜 그래. 아, 다 있어요. 요즘에는 초등학교 1학년, 뭐, 유치원부터 다 있어요. 여자친구 있죠? 어, 없을 것 같았어. 여자친구 있죠? 어, 수학 학원 열심히 다녀. 공부 열심히 해. YG. 어, 마셔. 아, 껌 뱉으려고. 아, 어, 그 건망정 보일까봐 그랬어? 아, 괜찮아. 자, 네가 1번. 자, 앞으로 나와서 음악이 어떤 음악이 나올지 몰라 그냥 하면 돼. 아까 봤지? 열심히만 하면 되는 거야. 자, 1번부터 여러분의 지금부터는 공정한 판단을 좀 뭐 해주시고 바라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갈게요. 1번 음악 한번 주시고! 어, 좋아! 아, 나왔다! 좀 힘 춤추기 힘들었지? 애교 떠라 입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 선수가 있어요. 아니, 수 선수가 입장하겠다고. 다 같이 박병호! 이보근! 자, 먼저 박병호 선수 타격에 대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예, 여러분, 앞으로 한다 조태룡 단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금방 보내주시고요. 예, 금일봉 전달. 자, 이어서 이봉훈 선수에게 또 금일봉 전달 해드렸습니다. 자, 수고하신 조태룡 단원님에게 금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먼저, 우리, 예, 박병호 선수. 두 번째요, 올 시즌. 네. 얼마 전에 올라오셨을 때 팬들이 여쭤봤잖아요. 그리고 외모가 팀 내에서 얼마나 되냐니까 탑10이라고 하셨잖아요. 어, 어제 이태근 선수가 올라왔어요. 아, 그저께 이태근 선수한테 물어봤더니 탑5로 자기는. 얼마 그러니까, 어, 올해는, 어, 이번에는 그, 그 외모 순위 빼고, 어, 연속 홈런 날리셨습니다. 이야.
첫 번째 홈런 말고 두 번째 홈런은 저도 킹덤인가 했는데 맨 처음에 잘 맞았었는데 세 번째도 아쉬웠고 연속으로. 자 오늘 기분이 어떠신지 쓴 선수들은? 일단 팀이 동점당해서 위험했는데 이겨서 정말 기쁘고요. 그리고 지금 연승을 계속 하고 있지만 제가 솔직히 보탬 되진 못했어요. 근데 오늘은 좀 들어간 것 같아서 그래도 보탬이 되지 않았다고 본인은 생각하지만 여러분 생각은? 3, 4번, 3, 4, 5번. 예. 그 라인업만, 이름만 들어도 투수들이 굉장히, 좀 부담이 갈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있었는데, 팔에 이렇게 다, 타투를 생겼는데, 의미가 있는 혹시 타투이신지? 아니요, 의미보다는 저는 좀, 생각보다 몸에 좀 많아요. 예. 그래서, 열정 남자, 야. 강남자다. 아니 알겠습니다. 네, 보여드렸잖아. 그리고 굉장히 몸이 굉장히 좋으십니다. 체력을 유지하는 비결이 있다면? 일단은 부모님께서 좋은 체력을 가지고 쉽게 태어나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내 내조가 저에게 좀 결혼 후에 사당역 근처 이렇게 많이 지나가신다고? 어떻게 제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회사가 그쪽이라서. 아, 또 부인의 사랑을 더 사랑했죠. 알겠습니다. 우리 박태환 선생님 큰 박수 한번 해주시고요. 오늘 동점 상황에서 깨끗이 응원하셨습니다. 이번에 처음 올라오셨네요. 이번 시즌에 2012 시즌을 맞이하면서 우리 팬들에게 감사 인사 등 뭐 기타 등등의 메시지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2012년이요? 네, 2012 시즌, 이번 시즌. 네. 네, 제가 2군에 있다가 올라온 지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됐는데요. 너무 벌써 이상. 지금 다행히 팀이 연승 중이고 분위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올해는 가을 야구를 기대해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가을 야구에 갈 수 있게 중간에서 팀의 볼템이 될 수 있게 승리를 할 수 있게 연결고리 역할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사인볼이 안 올라와서 올라왔네? 사인볼이? 저기 도대체 도착을 하고 있네요. 우리 먼저 우리 두 명의 어린 팬들이 이게 당첨이 됐어요. 잠깐 이쪽으로 오셔. 기념 촬영. 빨리. 두 선수가 기념 촬영. 잠깐. 예. 살짝 먼저 기념 촬영 먼저 하시고요. 여기 좀 촬영 정면 보시고. 준수야 작다 너무. 어디 봐요? 앞에. 정면을 보시면 돼요. 앞에. 정면 한번 보시고. 자,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이분들 아시는 분들은 사진 좀 찍어주시기 바라겠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인물에 사인 좀 부탁드릴게요. 이분들에서 사인. 예. 그리고 박빙현 선수 사인 사요. 이부근 선수 사인 사요. 오늘 여기 참가하려고 무지하게 춤을 췄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인 보내주시면은 네. 자 박태서 한 번씩 드리시고 네. 같이 춤춰라. 같이 춤춰라. 우리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박병호 선수. 이 친구가 박병호 선수만을 위한 댄스를 좀 이따 보여줄 거예요. 선물이에요. 선물로 박병호 선수만을 위한 댄스 선물로 잠시 보여드리고요. 이병호 선수 시간 되신다면은 이 친구의 춤을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초등학교 6학년인데 기억나요. 선물. 자 우리 두 선수에게 댄스 선물 못 보셨대요. 가방 내려놔 빨리요. 자 음악가게 박병호 선수에게 보내는 여러 팬 선수들에게 피로를 싹 사라지게 하는 댄스 한번 가겠습니다. 댄스 한번 출발. 엄마 결혼했다고 신혼이라고 6학년이지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해주신 박병호 이봉호 선생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호 아저씨 다음번에는 홈런 3개 날려주세요. 또 하실 말씀 없어요? 공 받아서요? 미쳐버릴 것 같아요. 박병호 선수 하실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갈겨요. 여러분 화이팅. 너무 좋았고 다음에 또 와갖고 사인 받고 싶어요. 오늘 경기 어땠어요? 몰라.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사인 받으니까 어떻게 지금 멘트 하고 있어요. 이거 영상 다 올라 홈페이지. 어떻게 닮고 싶은 점 있어요? 네, 닮고 싶죠. 어떤 거 닮았어요? 언니 뭐예요?
충격이요. 8점이야? 네. 히어로즈 화이팅! 히어로즈 화이팅!